아이고, 아, 눈 가. 근데 어미는 어디 있어요? 아, 어미요? 지금 저쪽 그네에서 쉬고 있습니다. 다리가 전혀 없는 거죠? 전혀 없어요? 예, 앞다리는 다 절단돼서 지금 없는 상태예요. 덫에 걸려서 그런지 손목은 다 없는 상태고 윗부분 팔 쪽부터 뼈는 이어져 있는 거죠. 위에 살은 있고. 자기 몸도 못 챙기면서 이제 새끼까지도 관리하려니까 자꾸 약해지는 게 이제 보기 안쓰럽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뒷다리로만 아기들을 물고 이동을 할 때도 체력 소모가 보통 고양이에서 5배 이상은 있을 것 같고,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방어할 때 앞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이 상태가요, 너무 좋아요. 지금 젖살도 통통하게 올라있고 너무 깨끗해요. 네. 척추가 약간 많이 휘어있는 상태고요. 자세가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애기들이 커지면 복부가 커지잖아요. 그러면 이게
가슴 쪽으로 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호흡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화장애라든가 이런 게 생기셨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새끼를 낳은 게 대단한 거죠. 못하게 하죠. 장애가 있는 동물이 저렇게 새끼도 낳고 키우는 거 보면 제가 아직 몸도 멀쩡한데 젊고 한데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는 걸 많이 배우죠. 우리 오래오래 같이 있자.